지표라도 만들자. 와, 스턴. 나이스. 자,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드 가져갈게요. 이거 한 판 하고 오토체스 한 판만 더 하고 방종해야겠네. 별로 사고 싶은 게 없네요. 게임 내에서 아이템 좀 볼 수 있게 패치 좀 해줬으면 좋겠네. 곡궁의 허리띠 신성의 검. 신성의 검 만들게요.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서풍이거든요? BF가 잘 나오네. 한번 제드 캐리로 한번 가볼까? 서풍 하나 만들게요. 상대는 노블. 와, 치명타 좋아. 요즘에 제가 이 게임 할 때 어쌔신을 좀 연습하고 있어가지고. 다리우스. 레벨업 할게요. 서풍 때문에 한 명 고립되죠. 그 사이에 암살자들이 녹여버리기. 제드가 오토체스로 치면은 이 닌자 시너지가 악마 시너지 같은 거라 초반에 굉장히 좋아요. 메이지 스타터 팩. 베인 레드 버프 들고 있네. 와, 가렌 너무 쎄. 제가 지금 1등이라서 선택 권한이 없거든요. 기왕이면은 아리 BF 사가지고 저거 뭐지? 무대 한번 노려볼게요. 아리나 아니면 뭐 이블린이나 카타? 아, 두 개 다 팔렸네. 다 팔렸네? 내가 원하는 거. 여는 팔렸고. 그럼 제일 비싼 거 카사딘 나왔네요. 레벨업 하고 넣을게요. 메이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민 좀 해보자. 상대는 4레벨.
와, 제드 진짜 세네. 그냥 어쌔신 할게요. 워익이 나오긴 했는데 안 쓸 거니까 이자 받죠. 지크가 요즘에 좋다고는 하던데. 안 만들게요. 이거 무조건 무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 뭐 아직도 4레벨이야. 드레이븐? 어차피 이자 상관없으니까 몇 개 사놓자. 아, 얘네 다 일로부터 오랬네. 아이템 안 나온 거 좀 아쉽네요. 유감 살짝 할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볼까? 지금 연승 중이니까 레벨업 빠르게 했어요. 돈이 많이 없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305까지 맞거든요. 유감살자를 할까 그냥. 아, 고민되네. 원래는 제가 삼암살자, 삼공어, 사닌자를 좋아하거든요. 베인 삼성이네. 와, 씨. 이건 졌다. 아, 내 연승. 노려볼 만한 게 아칼리 바로 팔렸고, 렌가. 살렸고, 아, 뭐 다 팔려. 이거 두 개 합치면 뭐더라? 레드 버프였나? 맞는 것 같네요. 레드 버프. 수호천사 필요 없고. 와, 이 사람 좀 세 보인다. 제드만 좀 살아있으면 제드가 알아서 다 정리해줄 텐데. 어우, 한 방에 죽었어. 1덩이라. 이겼네요.
나이스. 4닌자 3어셋이나 할게요. 냉각 팔아야겠다. 4닌자가 되면은 닌자 유닛들이 공격력이 엄청 세져가지고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어쌔신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거기다 공허까지 받으니까 그냥 트루 데미지로 막 때려 죽이는 캐넨 좋아. 아칼리만 찾으면 4닌자 바로 할 수 있는데 아칼리 안 나오나? 7레벨 가서 리롤 좀 돌릴게요. 아, 왜 이렇게 방황하냐 얘들아. 눈앞에 있는 걸 좀 때려서 죽이지. 나이스. 공원은 이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지금 캐넨을 넣으면은 닌자 시너지가 깨져가지고. 와, 아리템 무어? CC에 녹았다. 아칼리랑 쉔 좀 찾아볼게요. 아, 아칼리. 나왔다. 다음 라운드에 4닌자 할게요. 얘랑 얘랑 바꿔주고 얘랑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제 조합은 완성됐고 여기서 이제 삼성작이랑 레벨 좀 올려야겠죠? 일단 돈부터 모으자. 50원까지 아칼리 가져가고 싶다. 아칼리 근데 아마 팔릴 듯. 아하. 킨드레드 가져가서 무대 뽑을게요. 나이스. 쉔 이성은 좀 찍어주고 싶은데. 와, 제드 치명타 1300.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졌다, 근데 이거. 소리 일성인데도, 템이 좋아갖고, 아, 미쳤나봐. 쉔 좋아요. 와, 이 사람 삼성작 엄청 잘 돼있네. 저는 8레벨 먼저 갈게요.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 하고 약간 고밸류 캐리 하나 넣어주죠. 와, 이 사람 몇 레벨이야? 아, 포근해 갖고 있구나. 아, 유닛이 왜 이렇게 많나 했네. 누가 저 올려놔. 난 폭탄의 힘으로 태어났다. 정확하게. 가자. 폭풍을 선사하겠다. 슬슬 재밌어지겠대. 블리츠 하나 쓸게요. 와, 시바나 씨. 블리츠 쓰다가 미포 2성 되면 미포 써야겠다. 진작 도망 쳤어야지. 블리츠가 은근히 딜러들 끌어와갖고 죽이는데 좋아가지고 쓸만한 것 같아. 미포 가져오고 싶네. 가능하려나? 이 사람 미포 가지러 가나? 어, 아니네. 이러면 제가 먹었네요. 미포 2성. 5코 이상은 그냥 시너지 상관없이 쓸만하죠. 라바돈 주고. 아우, 근데 마나가 너무 안 찬다.
다른 사람들은 삼성 엄청 잘 만들던데 난 왜 이렇게 삼성짝이 안 되지 맨날? 제드 하나 남았네요. 제드만 삼성 찍고 레벨 올리죠 그냥. 이제 1대1인데 드래곤 상대 조합 좀 볼게요. 아 이 사람도 어쌔신인데 어쌔신 상대로는 서풍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 서풍이래. 그 뭐지? 유령 무이? 제대야. 와 이렇게 안 나오나? 지크라도 만들자. 와 스턴 씨. 나이스. 제가 딜은 엄청 세요 지금. 와 제대 하나만 주세요. 나왔다. 나이스. 이제 레벨업 하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 모을게요. 미포를 좀 앞쪽에다 놔야겠다. 이분은 자기가 지금 왜 지는지 모를걸요? 이 사람 6어쌔신인데 아, 그래도 얘는 아, 됐어. 이 정도 했으면 잘했어. 아마 레벨업 하기 전에 끝날 것 같네요. 별로 가져올 게 없네. 포지션은 이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이 포지션으로 이겼으니까. 이게 진짜 4닌자 시너지가 미쳤어요. 공격력 플러스 80%니까. 어 이번에 지겠는데? 졌네. 뭐가 달라졌지? 한번 요런 식으로 해볼게요. 미포 포지션 좋다.
궁 한 번만 써줘. 아하. 뭐가 달라졌지? 왜 갑자기 지는 거지? 큰일 났네. 어, 전령이네. 그냥 크리빨로 지는 건가? 크리가 잘 안 터져서. 뭐야, 이거. 이 사람 잡았나? 잡겠네요. 이온 충격기. 수호천사. 저 레벨업 할게요. 이거라도 하나 더 넣자. 이겼네요. 지지. 어우, 되게 힘들게 이겼네.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유거스가 크리가 잘 터지면 졌나봐요. 누가 크리가 좀 더 잘 터지냐 싸움. 마지막에 레벨업 해갖고 겨우 이겼네. 아우,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